철인 3종이 좀 궁금하고 관심이 있는데 올림픽 코스가 아마 자유형이 1.5km예요. 네. 그리고 총 3개가 3시간 반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아 그게요? 일단 질문하세요. 그 3시간 반에 들어와야 되는데 1.5km 자유형을 어느 시간대 끊어야 이거를 좀 이렇게 뭐지? 다른 사이클이랑 런을 마무리 잘할 수 있을까? 예, 그거는 저는 그 체력은 확실히 돼요. 그 체력은. 그럼 수영을 몇 분대로 끊어야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목표가 제로 대신 할 완영 거예요? 완주. 처음에는 완주고 입상을 목표로? 아니요, 입상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처음에는 완주하고 그 다음에는 계속 기록을 줄여가는. 네. 그러면은 일단 지금 질문 내용은 네. 철인 3종 경기 올림픽 코스를 네. 완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수영 1.5km를 어느 정도 페이스로 들어가야지 되냐 이거를 네, 질문하셨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일단 철인 3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수영을 가장 겁내하세요. 그렇죠. 저도. 그리고 수영이 처음인 이유가 뭔지 알아요?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하면은 사이클이랑 런을 먼저 하고 마지막에 수영을 하게 되면은 네. 익사할 수도 있어요. 힘들어서. 아, 그래서 힘들어. 수영이 맨 앞에 네. 있는 거고. 그 질문하신 올림픽 코스는 1.5km, 그다음에 사이클이 40km, 네, 맞아요. 런이 10km예요. 네. 근데 단순 목표가 완주라고 하면은 네. 수영에서 굳이 막 빠른 기록을 안 내거든. 아. 보통 빠른 기록 1.5km에 오픈워터를 낸다 그러면 저도 할 때 20초반대? 25분 안쪽으로 아. 들어왔었어요. 네. 근데 저는 수영은 1등으로 나왔지만 사이클이나 네. 런 같은 걸 잘 못했거든요. 저는 잘 못했기 때문에 그냥 완주를 목표로 하시면 뭐 30분이든 35분이든 괜찮아요. 아. 그 다음에 사이클에서 아마 저보다 잘하실 수도 있어요. 좋은 장비 쓰시는 분들은. 그래서 수영에 초보자들, 그러니까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수영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해보신 분들은 수영의 비중이 크지 않다는 걸 알아요. 아... 대부분 예. 마라톤에서 말해요. 근데 이게 또 일반 마스터즈, 일반 아마추어들은 그렇고 선수들은 수영부터 땡기죠. 다 잘하시는 분들. 근데 일반인들은 보통 어디서 결판이 나냐면 런에서 걸려요. 잔차도, 잔차가 근데 격차가 많은 게 비싼 장비 쓰시는 분들은 진짜 체력이 조금 덜해도 그렇죠. 확실히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것도 무시할 수 없고 어쨌든 잔차에서도 장비가 내가 어느 정도 갖춰만 준다면 무조건 런에서 갈려. 그러니까 수영에 너무 입문자들은 뭐 걱정을 하실 수도 있지만 30분 넘어가도 예. 컷오프가 없으니까. 아. 근데 저는 3시간 30분 처음 들었어요. 제가 제 기록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3시간 안쪽으로 들어왔었거든요. 아. 2시간 40 저 50 아마 그 정도 됐었던 네.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말씀드렸던 수영에서 모든 힘을 다 빼시지 말고요. 네. 그리고 런 수영에서 사이클로 넘어갈 때 네. 사이클에서 런으로 넘어갈 때 네. 근전환 훈련이라는 거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예, 그 들어봤어요. 근전환 훈련이 진짜 필요해요. 안 그러면 저도 몰라서 쥐가 나가지고 되게 고생. 아. 달리기 할 때 쥐가 올라가지고. 네. 일단 장거리 영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영상을 보내드리겠지만 네. 킥을 많이 차지 마시고 글라이딩 길게 하시면서 가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올라오셔서 또 이게 환급도 빨리 해요. 네. 슈트를 안 입었어서 빨리 하는데 벗고 갈아입고 잔차 타고 가서 또 잔차 세우고 런하시고 이런 훈련도 되게 좋은 정말 남자로서 해볼만한 네, 좋은 도전인 것 같아요. 답변이 됐나요? 예, 예, 됐습니다. 너무 무리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수영. 아, 너무 올인하시지 말라고. 저는 그게 안 해본 사람으로서는 1.5km가 짧진 않죠. 이렇게 길죠. 긴데 그게 한 시간 안에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 한 시간? 네, 그 안 해본 사람이니까 제가 몰라가지고. 40분 안에 무조건 들어요. 40분 안에? 40분 안에 무조건 들어요. 아, 걱정 마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겁내실 수도 있는데 하실 수 있어요. 네. 5분 넘기면 안 돼요.